한 2주쯤 지났나요? 벌써 진짜 우리가 기억하기도 싫은 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과의 그 준결승 4강전 전날 손흥민 선수와 다툼을 벌였다는 이강인 선수. 정말 그동안 뭐 여론의 문매도 맞고 그랬는데 런던,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소속팀이잖아요. 근데 이 프랑스에서 런던까지 날아갔다면서 왜 그런 거예요, 김효성 기자님? 네, 탁구 대첩, 탁구 게이트, 정말 명명한 단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파리에서 런던으로요. 네,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 선수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서 이렇게 인증샷도 올렸는데. 아, 이게 지금 실제 사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와의 만남을 SNS를 통해서 또 길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면요. 흥민이 형에게 얼마나 간절한 대회였는지 제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마음과 행동으로 그 간절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말문을 열면서 단합을 위해서 저에게 한 충고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 의견만 피력했다라고 반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라고 깊이 뉘우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 그리고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대표팀의 다른 선배 그리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서 사과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축구 선수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헌신하는 이강인이 되겠다라고 끝맺음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SNS에 저렇게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전혜연 평론가님 사진도 그럼 이강인 선수가 올린 거예요? 아까 그 사진을?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본인의 SNS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따끔하지만 또 훈훈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희가 강인이를 잘 돌볼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건데 무조건 감싼 것만은 또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실수를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는데 자,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죠. 안 좋은 모습 보였던 거 저도 있어요 라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마다 좋은 선배님들의 따끔한 조언,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인이가 이렇게 잘못하지 않도록 선수들이 다 보살펴 줄 테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을 전했고요. 또 본인 행동에 대해서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취지를 글을 올리면서 앞으로 더 지혜롭게 팀을 통솔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니 이제 뭐 보시는 분들은 안도의 한숨도 내시겠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백성문 변호사 이런 거 진작에 좀 저기 좀 이렇게 하지. 근데 뭐 또 제가 추측컨대 또 이강인 선수가 이제 PSG 그 프랑스의 팀을 소속돼 있으니까 아마 일정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강인 선수가 대응을 조금 잘못했었죠. SNS에 24시간이면 사라지는 그 SNS에다가 사과문을 짧게 올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 대리를 통해서 주먹을 날린 적은 없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그래서 어찌 보면 초기 대응을 좀 잘못했던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그 이후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 그리고 또 팀 동료들에게도 하나하나 제각각 사과 전화를 다 돌렸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강인 선수가 그간의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하던 광고주들까지 지금 그걸 뭐 지금 입간판도 내려야 되는 막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굉장히 여론의 비판을 그래요?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 아직 많이 어리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제 진심으로 손흥민 선수와 화해를 하고 또 손흥민 선수도 이제 본인도 어렸을 때 했던 실수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용서하기도 했으니까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많은 축구 팬 여러분들도 이제 비난은 좀 멈추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좀 더 단단한 원팀 대한민국 축구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 방송 보시면 아이고 그래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진작에 좀 이렇게 사이좋은 모습 좀 보여주지 아마 하실 거예요. 기분도 좋으시면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그동안 남다른 호흡, 이른바 남다른 케미를 막 보여왔는데 그동안 했던 서로를 향한 애정이 듬뿍 담겼던 말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민이 형은 일단 전 세계에서 엄청 중요한 선수고 엄청 탑 클래스의 선수여서 매우 영광이고 열심히 해서 꼭
이 한국 축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강인이의 뭐 재능은 진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뭐 탤런트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저도 옆에서 강인이를 많이 도와주고 싶고 또 강인이가 뭐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받아들여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옛날엔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또 위해주고 애정 듬뿍 담겼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일로 이 두 사람이 예전에 이렇게 서로 다정다감했던 걸 알기에 이번 사태 때 많이 실망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실망도 많이 했는데 또 사람이 어렸을 때는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바로 이렇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선배가 또 화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바로 이제 그 여론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는 손흥민 진짜 대인배다. 손흥민이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줄 것이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 네. 이강인 선수를 향해서는 반성하고 사과했다니 잘했다. 이번 기회에 더 성숙해지길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특히 기성용 그 전 선수가 네. 이러한 게시물에 대해서 최고다.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네. 이게 좀 각별한 의미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네. 기성용 선수 옛날에 어렸을 때 국가대표 감독하고 마찰을 빚으면서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랬다가 나중에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었는데 네. 이강인 선수도 이런 홍역을 겪으면서 나중에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사진 한 장이 축구팬뿐만 아니라 국민 많은 분들한테 안도감과 위안을 줬나 봐요. 오늘 SNS에 저 사진 내려받게 해가지고 자기 SNS에 올리시면 엄청 많더라고요. 그만큼 많이들 기뻐하시는 모습 같은데 이렇게 두 선수의 갈등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팀에서 경질된 클린스만 감독은 이 사실 좀 듣고 있을까요? 김묘성 기자님. 저는 오늘 클린스만 전 감독의 황당한 소리를 보고 제 눈이 잘못됐는지 몇 번이고 확인을 했는데요. 왜 또?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긴 했지만 그중에 하나가 미국 자택에서의 재택근무였잖아요. 재택근무라면서 어떻게 훈련을 지도한다는 거지 했는데 사실 그 문제는 과거에 독일 감독 시절에도 그때도 재택근무를 해서 참 논란이 된 바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경질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내 거주 기간이 도마에 올랐었죠. 그런데 한 독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재임 기간에 이 한국에서 상주하지 않았던 이유를 말한 바가 있어서 뭔데요? 제가 들고 왔습니다. 네. 보니까요 그 이유 이렇게 밝혔습니다. 뭔데요? 파주 NFC에서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파주는 북한 국경과 가깝고 독재자 김정은이는 어둠의 왕국과도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요. 진짜 저는 이 내용 듣고 지금 눈과 귀를 의심했어요. 말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입니까? 얼마나 대한민국 축구를 우습게 봤으면 북한과 파주가 북한과 가까운 땅에 모셔서 여기 못 있겠다고요? 이걸 말이에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reside here is normal, you know, because I'm the head coach of Korea. And for me now, coming here and getting the opportunity to live here and experience your culture and your country and your people is something very exciting for me. 자기가 했던 말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습니까? 한국에 상주하는 게 당연하다면서요. 뭐 아까 크리스만 감독이 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파주 NFC 같은 경우 북한이랑 가까워서 그랬다면 그때 본인 스스로 자진 해임을 했어야죠. 아, 나 여기 못 살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중간에 한 적 있나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만두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지난해 2월에 선임되고 본인이 아까 저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평가전이 끝나면 어김없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제일 그 말이 제일 황당했는데 내 노트북이 곧 집무실이다. 노트북이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아, 저는 변호사라 그래도 돼요. 이제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서면 쓰고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저기 선수를 개개개 그 저 현장에서 보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 그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사람이 노트북만 있으면 다 됩니까? 노트북만 있으면 저기 해외에 있는 감독 다 한국 그 감독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더 황당했던 건 이번에 아시안컵 그 요르단전 마치고 정말 온 국민이 분노할 때 그 이후에 전력 강화 위해서 이제 이 아시안컵 관련된 회의할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상회의 했잖아요. 네. 그때 얘기도 가관입니다.
한국에 왔는데 아무도 나를 잡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미국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과 이제 사실 이제 빠이빠이 하고 나서 위약금 거액의 위약금 문제가 나왔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위약금이 다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이 국내 거주 조건이 아마도 계약서 있을 거거든요. 아. 그럼 거기도 계약 위반이면 그 위약금 산정하고 위약금 지급하는 거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도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노트북이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집무실이래요. 지금 무슨 축구가 온라인 게임이에요? 인터넷 게임이에요? 무슨 놈의 그런 말을 하고 과연 어떻게 과연 다른 나라 감독 또는 프로팀 감독을 맡을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볼게요. 실력을 따라서 그런 인성 가지고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